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오늘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622L 즉 OLED라고 나왔고요. 아하, 메트로이드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짜잔 등장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네요. 디자인은 거의 똑같아 보이고 아마도 화면 사이즈가 커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베젤이 조금 얇아졌네요. 그리고 7인치로 화면이 커졌다고 합니다. 기존 6.2인치에서 7인치로 커졌고 화면이 확실히 좀 이렇게 보니까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면이 OLED로 밝기 때문에 실외에서든 실내에서든 어디서든 굉장히 좋은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포켓몬이 나오네요. 그리고 봅시다. 아, 뒤에 스탠드가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굉장히 얇은 스탠드였다면 굉장히 뒷면 전체가 하나의 일종의 스탠드가 돼가지고 안정감 있게 테이블 위에 두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밑에 새롭게 스피커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스피커로 조금 나아진 음질로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터치되는 거는 똑같고요. 예, 독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독모드에 뭐 4K가 된다 이런 말이 없네요. 아, 그리고 랜선을 바로 꽂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와이파이 연결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아니라 랜선을 바로 꽂아서 이런 온라인 플레이를 할 때 끊김없이 즐길 수가 있게 된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독 디자인이 뭐 깔끔하고 잘 뽑힌 것 같죠? 뒷면이 디자인 좀 특이하네요. 마리오 파티 이런 것도 끊김없이 즐길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거는 자이로 센서 들어가 있는 거. 원래 우리 조이콘들 다 똑같죠? 크게 달라진 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지금 그 4K 화질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자랑할 거였으면 아마 초반에 자랑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 자랑을 안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이번에 왠지 그냥 4K 화질 안 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출시는 올해 10월 8일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보시면 10월 8일 발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닌텐도 스위치 시리즈가 세 가지 라인업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닌텐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닌텐도 스위치 OLED 버전이 어떤 기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라인업의 세 가지 종류의 닌텐도 스위치를 나란히 공개를 해놓은 상태고요. 위에 보시면 10월 8일날 발매가 된다라고 역시나 되어 있죠. 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드디어 나옵니다. 선명한 622L, 즉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그런 닌텐도 스위치로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10월 8일에 발매고 가격이 37,98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37,98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9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뭐 유통 마진이라던가 이것저것 더하고 하면 40만원대 초반으로 발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한 42만원, 43만원 요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 닌텐도 스위치에서 5천엔 정도가 올라가지고 아마도 우리나라 돈으로 6만 5천원 정도 비싸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한 50만원대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보니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냥 과하지 않게 가격을 매긴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역시 그 622L OLED가 추가가 됐다. 특유의 선명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화면을 내려보면 역시나 확실한 차별점이죠. OLED 화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페이지가 나오네요. 화면이 확실히 6.2인치에서 7인치로 커지면서 베젤이 굉장히 좁아졌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아, 우리 동물의 숲 잠깐 지나가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모양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랑했던 스탠드가 나옵니다.
프리앵글 스탠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뒷면 전체가 스탠드화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풀업스톱식 와이드 스탠드를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마음껏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플레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괜찮은 업그레이드였는데 바로 유선 랜을 랜선을 바로 꽂아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집에 와이파이 신호가 좀 약하거나 뭐 이랬었던 분들은 바로 인터넷 선을 꽂아버리고 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온라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하신 분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기본 용량이 그 32기가였는데 원래 64기가로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게임들 요즘 고용량 게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또 스피커. 제가 보니까 스피커가 기존 닌텐도 스위치 모델보다 한 두 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훨씬 더 빵빵하게 들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블랙 앤 화이트의 아주 모던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인데요. 때는 좀 많이 탈 것 같이 생기긴 했네요. 네,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도 변화 없는 것 같고 두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화면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조이콘들, 뭐 동모드 된다 이런 것들. 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보니까. 네, 뭐 구성품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예, 똑같고요. 밑에 보시면 뭐 달라진 게 없네요. 여기 정면 뒷면 다 뒷면에 좀 외형적으로 달라진 거는 역시 화면이 커졌다는 것과 뒷면에 스탠드가 저렇게 완전히 뒷면 전체가 스탠드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도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여기 보시면 예전 모델이랑 비교하는 표가 있어서 한번 그 기능 비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이 올랐죠. 한 5,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5,000원 정도 올라가지고 40만원대 초반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뭐 동모드, 뭐 테이블모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똑같고 소프트웨어 당연히 같이 즐길 수가 있고요. 조이콘도 똑같이 호환이 되고 그리고 독도 똑같이 호환이 됩니다. 유선 랜 단자만 새로 출시되는 거에만 달려있다 뭐 이런 뜻이고 네, 색상은 보시면 화이트와 네온 블루, 네온 레드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왕 사는 거면 뭐 화이트를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때가 잘 탈 것 같네요. 후면 스탠드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저장 메모리 두 배로 늘어났죠. 네, 그리고 크기가 살짝 다르네요. 옆으로 살짝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는 똑같은데 가로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한 3mm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뭐 하드 케이스 같은 거 뭐 이런 게 조금 사이즈가 차이가 좀 나긴 하겠네요. 3mm 정도면 두께도 정확하게 동일하고요. 무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무게가 아무래도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무게가 한 20g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화면 커졌고 예. 아 근데 아 화면 해상도가 FHD도 아니고 그냥 HD 1280 720이네요 하하. 뭐 독모드에서 4K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라던가 이런 게 똑같다는 말이죠. 조금 실망스럽네요. 완벽한 업그레이드로 보입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 똑같고요. 뭐 조이콘 기능도 다 똑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성능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수준이라서 굉장히 사실 조금 좀 그렇네요. 예,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오르지 않아서 많이 오르는 게 아니어서 부담은 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완전히 기계적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닌텐도 스위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내년이나 돼야 나오겠죠. 그때 되면 4K가 가능할까요? 다른 게임사들은 8K, 6K 이런 게 가능해질 것 같은데 네, 닌텐도는 뭐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 자신이 있나 봅니다. 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새로 나온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이 622L OLED 버전 여러분들은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